정민영, 김서연, 오른쪽 연결, 박혜정, 찍어줍니다. 헤더! 골! 서치골! 조민진이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고려대가 서치골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박혜정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했습니다. 자,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을 또 보여주고요. 자, 소녀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경기장에서 축구를 할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소녀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크로스가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자, 짧은 각도에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그것을 잘라먹는 조미진의 헤드골이 있었습니다. 자, 시종일관 두드렸던 고려대학교 박혜정. 패스 연결 정민영. 왼쪽 측면으로 줬고요. 땅볼 슈팅! 골! 추가골 기록합니다. 교체 투입된 김명진이 또다시 해냈습니다. 스코어 2-0. 자, 교체 투입된 김명진이 해줍니다.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 중원 미드필더 커플이죠. 정민영 선수와 박혜정 선수가 하트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고요. 김명진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팀의 추가골을 해결해줍니다. 권희선의 땅볼 크로스. 김명진의 득점. 자, 정말 완벽한 조커입니다. 송보람 찍어줬고요.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김명진. 한 단위 쪽으로 다시 김명진이 이어받았습니다. 톡 찍어줬어요. 앞쪽에서 슈팅! 자,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뒤에서 추가골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민영이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경기에 쐐기를 박는 득점 정민영이 가져갑니다. 자, 다시 한번 박혜정과 정민영의 셀레브레이션. 자, 이렇게 되면 지난번 맞대결과 비슷한 양상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후반전 막판에 조금 골을 허용하면서 지난 경기도 4-0으로 고대가 승리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수비수가 막아냈는데요. 자, 다시 보시죠. 이쪽에서 김명진 어시스트가 있었고요. 수비수가 걷어내는 과정 김민주 선수가 발을 뻗어봤지만 걷어내지 못했고요. 그것을 재차 정민영 선수가 다시 달려들어서